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3년 동안 개방이 제한됐던 DMZ가 다시 일반에게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강원도와 접경 지역 자치단체들은 양구 구간의 시작으로 DMZ 평화의 길을 순차적으로 개방할 계획인데요. 다시 문을 연 DMZ를 정창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통문의 빗장이 열립니다. 계곡 옆으로 이어지는 길은 국도 31호선. 전쟁 전에는 금강산으로 향하던 길입니다. 금강산 가는 길로 불리던 곳이 전쟁으로 통제됐다 70년 만에 열렸습니다. 1.35km의 짧은 구간이지만 주변 계곡과 바위는 청정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개방 구간의 끝에서 만난 또 하나의 통문. 일반인이 갈수 있는 곳은 여기까지로 이곳에서 금강산까지 직선 거리는 26km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한 1, 2km 정도 더 올라가시면은 분사분계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조들은 이 길을 따라서 바로 사태천을 통해서 이제 금강산을 들어갔다 나온 길이 되겠습니다. DMZ 평화의 길 양구 코스는 두타연에서 삼대교 통문까지 총 16.7km로 청정계곡이 어우러져 많은 관광객들이 찾던 곳입니다. 양구를 시작으로 도내 5개 시군에 DMZ 평화의 길이 열리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두 눈으로 직접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 개방에는 최북단 1.35km가 추가로 개방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DMZ 평화의 길은 지난 2019년 고성 등 3개 지역에서 시범 개방에 호응을 얻었지만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폐쇄돼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양구와 인제, 철원 등 도내 5개 접경 지역 6개 코스가 다음 달 초까지 모두 개방됩니다. 방문 신청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아직은 제한된 시간에 사전 신청을 통해 제한된 인원에게만 허용됩니다. 한 50명씩, 100명씩 점점 늘려서 저희 국민들이 정말 이 좋은 곳에, 그다음에 이 역사적인 곳에 꼭 한 번씩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개방된 DMZ 평화의 길이 침체된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원 뉴스 정창영입니다.